엠넷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와 걸스 플래닛 999가 극과극 평가를 받으면서 외주 천당과 지역을 오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관심 속에 승승장구하는 수우파와 달리 갈수록 논란만 쌓이는 걸스 플래닛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엠넷은 최근 몇 년 사이 시청자들의 신뢰와 관심을 모두 잃었습니다. 엠넷을 향한 시청자들의 분노와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엠넷은 제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앞세운 아일랜드, 한중일 3개국 출신 소녀들이 참가하는 걸스 플래닛 999 등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선보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배신감을 느낀 시청자들을 위로하는 과정은 과감히 생략됐습니다. 별 다른 반성도 하지 않은 엠넷이 비슷한 포맷으로 정면 돌파했으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엠넷은 아이돌에서 댄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지난달 스트릿 댄서 서바이벌 수우파를 새롭게 선보인 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개성 넘치는 댄서들과 화려한 춤이 시청자들을 매료시켜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엠넷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잃었던 관심과 인기를 신선한 댄서들을 내세워 되찾아온 셈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과 인기를 다시 한번 아이돌 컨텐츠를 통해 이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람잘날 없는 걸스플래닛이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고 있는 탓입니다. 걸스플래닛은 방영 전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엠넷이 투표조작 논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인 탓에 시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놀이꾼들이 쏟아졌으며 일부 참가자의 과거 이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33명의 중국인 참가자 가운데는 6.25 전쟁을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정의로운 싸움으로 규정하는 항미 원조에 지지한 전력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소녀들의 꿈을 이루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하며 정치색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내 누리꾼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문화동북공정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돼 있는데 K-POP 시장에 중국인들을 끌어들이는 상황이 탐탁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외부 상황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걸스플래닛은 8회째 0%대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자 연습 과정에서 참가자들 간 갈등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장치를 마련하려 했으나 공교롭게도 논란의 중심에는 특정 국가의 참가자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해 오히려 반감만 키웠습니다. 여기에 특정 무대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회에서 펼쳐진 콤비네이션 미션의 인연팀 무대가 앞서 그룹 빅스의 N이 인연을 재해석한 무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놀이꾼은 안무 동작이 비슷한 것은 물론 편곡의 방향까지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제작진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안무를 짜고 편곡을 해야 하는 미션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논란이 발생했지만 제작진은 2주 가까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수우파가 이슬람 종교 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의 불씨가 일어나자 엠넷이 곧바로 해명문을 내놨던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엠넷은 시청자 투표 논란이 세간에 알려진 지 2년 만에 수우파로 구사일생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샴페인 터트리는 소리에 걸스플래닛에서 발생하는 잡음이 묻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우파의 인기가 영원하지 않을 데다가 논란의 불씨가 번져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 기아디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